이수리 역술인들은요, 고객을 응대할 때 반말을 자주 해요. 반말. 그렇는데? 처음에 높은 말 하다가, 높인 말 하다가, 그렇는데? 하면서 반말을 툭툭 해요. 이수리 역술인들은 상담을 아주 꼼꼼하게 해요. 상담을. 만약에 자기가 뭐 명리를 안다, 타로를 안다, 구승학을 안다, 한번 모든 것을 다 집합해갖고, 만약에 돈의 값어치만큼 봐줘야 되는데, 이수리는 돈의 값어치만큼 딱 봐요. 더 이상 안 봐줘요. 이수리는 그냥 필요한 것만 봐주면 되는데, 혹시나 맞을까, 틀릴까, 다 세심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수리, 역수리는요, 좀 영적으로 봐줘요. 영이 없는 사람인데도 상담을 하게 딱 됐다. 남의 사주를 푼다 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영적으로 사주를 봐주는 능력이 있다. 또 사수리 역수리는요, 군자 같은 성격이라, 군자형이라 했잖아요. 침착하자 했잖아요. 말을 아주 잘해요. 사수리가 이 말을 했죠. 우리 수리수험이야 저번 시간에 할 때 중개인 역할을 잘한다 했죠. 누가 친구끼리 삶을 붙으면 하해를 잘 시킨다 했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여기 오수리 없죠? 오수리는 술도 좋아하고 경파하고 큰 소리 잘 친다고 했죠. 목소리가 크다 했죠. 역술인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로 말해요. 사살 말해도 되겠지만 혹시나 안 들릴까 싶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또 오수리는 주로 술도 좋아하고 목소리가 커요. 역술인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 목소리가 크다. 육수리, 역수리는요, 사무실에 가면요, 진짜 격식을 갖춰요. 잘 해놨어요. 아, 육수리인답게. 그 책을 안 보는 책이라도 책장. 의자도 큰 거. 아주 멋지게 차려요. 격식이죠. 실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격식은 차니까 다 차려요. 그리고 칠수리. 칠수리는 태식이라 했죠. 잔병을 치료해서 그런가. 70세를 넘기지 못해요. 이 업을. 많이 하면 뭐 67세, 8세, 70세를 넘겨서 업을 하지 않는다. 팔수리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제가 아니까 저 혼자 웃음이 나서 자꾸 웃는데, 정제력 했죠. 돈을 안 쓴다 했죠. 자, 우리가 무속인 집 가든지 철학원 가든지 우리가 업을 한다. 선생님이 업을 한다. 우리 회장님이 업을 하신다 하면 손님이 오면은 부적을 권하겠죠. 이 빠지게 봐주봤죠. 5만원, 10만원인데 부적은 하나, 뭐 2, 30만원 금방 팔잖아요. 팔수리는 부적을 권한다. 그래서 부적은 돈이 되는 거. 그리고 부적이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필요해요. 운을 이제 봤을 때, 명리에서 대운을 보든지, 마육 써서 무조건 내리막길에요. 사업을 하든지, 부적을 팔아야 돼요. 내리막길, 계속 내려간다 할 때 팔면 안 돼요. 내리막길에서, 오름,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운이다. 상승하는 운 때 부적을 확 100만원 주도 팔으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적 탓이다. 또 찾아와요. 그런데 계속 하향할 때요. 떨어질 때. 절대 부적 팔지 마세요. 나한테 칼 들고 와요. 돈 내놔라 해요. 명심해야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구슬이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구슬이는 우리가 문서죠. 감명지를 잘 써. 꼼꼼하게 문서적으로 말 안 해요. 문서적으로 꼼꼼하게 잘 쓴다. 감명지를 잘 쓴다. 아까 제가 그 도표 드렸죠. 그냥 보통 보면은 이렇게 시험지나 책에다 히히거리죠. 그분은 구슬이들은 꼼꼼하게 탁탁 체계적으로 잘 써요. 그럼 일술에서 구슬이까지 정확하게 감명지 쓰는 사람은 구슬이밖에 없고, 오술이는 목소리가 크다. 이수리는 좀 손님들한테 반발을 시키기 잘한다. 평상시에도 그래요. 이수리는 참모 역할이니까 수리수 의미대로 넣어줘. 사람이 꼼꼼하다 하잖아요. 역수리인들도 꼼꼼하게 봐준다. 그죠? 재밌죠? 그런데 또 특이하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사님은 이수리인데도 구수리하고 같이 그냥 뭐든 문서 하시게요. 문서, 꼼꼼하게 문서를 달아요. 문서를 달아요.